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은요, 보는 눈이 날카롭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요. 별것 아닌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죠. 그래서 기회를 잘 잡고 위기도 감지합니다.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신문에 그 나온 그 그냥 평범한 사진 한 장으로 돈을 번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딸들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봤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하던 그 사람은요, 이건희 회장의 딸 이부진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왕창 삽니다. 이후 그 주식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런 차익으로 큰 이익을 얻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고수들은 왜 관찰력이 뛰어날까요? 뭔가를 갈구하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물을 보면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아젠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도 이 세상을 읽을 수 있어요. 또 일정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불량률 개선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개선점 발견을 위해서 외국 공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요, 전혀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스페인 공장에 갔는데, 아, 그냥 깨끗하네. 아, 여자가 많네. 뭐 이런 것만 느꼈습니다. 근데 1년쯤 공장 근무를 하면서 일정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제가 도요다 공장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작업자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관리 도표 한 장을 보고 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일정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일정 지식이 쌓이고 갈증이 심하니까요, 도표 한 장에서도 아주 결정적 힌트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잘 관찰하려면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그럼 더듬이가 발달합니다. 별것 아닌 곳에서도요, 별별 곳을 다볼수 있어요. 제가 한 주제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관찰력이 발달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찰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보면서 동시에 디테일을 보는 겁니다. 망원경을 보면서 현미경을 보는 격이죠. 펜싱 선수들 있잖아요. 펜싱 선수들은 늘 전하지 말고 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순간적인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관찰은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견하지 말고 관해야 합니다. 견과 관은 달라요. 견은요, 보이는 걸 그냥 보는 겁니다. 관은요, 보는 것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고수들은요, 총명합니다. 총명이란 뭘까요? 귀가 밝고 눈이 예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눈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뇌입니다. 결국 고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수들은요, 일상의 미세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요, 포착하는 능력이 있죠. 나는 뛰어난 이해력도 없이 비범한 기지나 해안도 없지만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바로 찰스 다윈의 말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관찰력은요,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만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건은 또 다른 일에 연결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소양강댐 건설 계획을 이제 사장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현대 정종 회장만 상습 침수적 압북경 땅을 대규모로 사서 대박을 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연결 능력이죠. 소양강댐과 압구정을 연결 능력이죠. 현장을 관찰해야 합니다. 고수는 현장을 좋아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관찰력을 갖고 보면 시기마다 시장을 이끌고 가는 트렌드가 보여요. 그것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포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얘기입니다. 그만큼 관찰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관찰, 견하지 말고 관하고 관찰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